그렇지. 대충 아는구나, 이제. 그지?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47-2야? 자. 다섯 글자로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야. 자, 일단 간접 의문문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그런 문장을 두 세트만 만들어 보세요. 자, 간접 의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의문문이야. 의문문이라면 지금 이것처럼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일 때 이렇게 항상 요 순서대로 뭐, 두 동사 원형이나 does you, Emily want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 비동사도 이렇게 비동사 주어 쓰고. 이게 의문문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의문문이 어떻게 되는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래? 다른 문장하고 합쳐지는 거야. 지금 여기 이런 문장들이 이렇게 앞에 거랑 합쳐졌지?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써야지 맞다.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옮길 때, 다른 문장 합쳐질 때는 어떻게 써야 돼? 평서문처럼 되는 거야. 이런 의문문 어순이 이런 평서문 어순으로 되는 거를 간접의문이라고 그런다 하는 거지. 자, 또다시 동사는 총몇 개인지 나눠보세요. 그리고 각각 예를 두 개씩 들어보세요. 뭐야?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각각도. 조동사는 will, can, may, should, must 이런 거고.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고, 일반 동사는 뭐, 그지? 뭐, work, eat,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의문문 만들 적에 조동사, 비동사는 어떻게 써? 요 조동사, 비동사를 어디다가 써야지 의문문이야? 제일 앞에 써야 의문문이고, 일반 동사는 의문문 만들 적에 제일 앞에 뭘 써? 일반 동사를 빼주는 게 아니라 뭘 써? do, does, did를 써주지. 그렇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통틀어 볼 적에 비동사는 몇 개고, 조동사는 몇 개고, 일반 동사는 몇 개인지. 하나, 둘, 세 개로 할게. 이세 개에서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각각 몇 개인지 말해 보세요. 자, 비동사부터 찾아볼게. 어딨어? 여기 있네. is, drag. 평소문 어떻게 하면 돼? drag is지. 또? 없네, 그지? 자, 일반 동사 찾아보자.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로 쓰면 돼. 여기는? fly 있네, want, go, put 이런 게 일반 동사야. 그러면 앞에다가 do airplanes fly? 에밀린 3인칭 단수니까 does Emily want? 과거는 did 이렇게 출발하면 되지. 자, 여기서도 일반 동사 어디 있나? live, see, saw 이게 일반 동사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일반 동사네. 그러니까 앞에 do나 does, did를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자, 이제는 조동사를 찾아볼게. 자, 조동사들 뭐가 있나 보자. 조동사들 여기 있네. can. 그래서 Kevin can swim을 can Kevin swim 이러면 되고. 요것도 have를 줄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have PP는 조동사거든. 그럼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 They have got을 의문문 어떻게 만들까? Have they got?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can Kevin swim 하듯이. 이것도 have they got? 이렇게 되겠지. 자, 5번. 자, 여기서, 요거를 평서문으로, 위에 거를 네 개를 평서문으로 바꾸세요. 6번. 요거를 평서문으로 바꾸세요. 자, 바보 같은 질문이다, 그지? 평서문이 어디 있어? 그 바꾼 게다 이쪽에 있잖아,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do you know, I don't know 이런 문이랑 합치려고 그래. 그러면은 뒤에 요 문장들은 is, drag은 평서문으로 drag is 이렇게 쓰라고. drag is 이렇게. 이거는 they have got, Kevin can swim, they live, anybody saw 이 과거니까 이거는 saw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자, 그래서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합치려고 그래. 자, 여기에 강이 있어. 이건 문장 강이라고 치자. 강이야. 이것도 강이야. 강두 개를 건너 다니려면 여기에 뭘 넣어야 되지? 다리 넣어야 되지. 영어에서 문장에서는 다리가 이 접속사, 의문사 이게 다리야. 그냥 두 개를 합치면 안 돼. 자, 말이 되나 봐. 너 아니 잭은 집에 있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요 다리를 놓을까? 다리 놓을 접속사를 생각해봐. 넌 아니, 잭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뭐뭐인지, 아닌지, 요런 말이 들어가야 돼.
하나 더 해볼까? 난 몰라. 그들은 근처에 산, 뭐야. 그들이 이 근처에 산다. 말이 돼?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돼? 난 몰라. 그들이 이 근처에 사는지? 안 사는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넣어주고 싶어. 그럴 때 뭐라고 쓰면 돼요? 영어에서는? if나 whether 씁니다. 어, if는 무슨 뜻인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if는 무슨 뜻이야? 뜻이? 요건 있어. if 뜻이 뭐야? 뭐 한다면 이런 말이잖아. 그런 뜻 말고 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딱 보고 아 인지 아닌지가 들어가야 됐구나 하면 요걸 집어넣으면 돼. 자 여기도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이렇게 합쳤더니 여기에도 중간에 연결을 두 문장을 연결을 해줄 때 if, whether가 당연히 있겠어 없겠어 여기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 두 개 연결하는데. 아이 눈깔 봐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있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 네. 또 아 새끼들 재미난 게임을 해야겠군. 자 있다 없다 찍어라. 틀린 놈은 이거 50번 말하기. 자 있으면 오른팔을 들어. 없으면 왼팔을 들어. 알겠지? 자 하나 둘. 자 다시 if whether가 여기에 있다 있으면 오른팔 없으면 왼팔이야.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됩니다. 하나 둘 셋 잣! 자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자 있다 없다 내려. 없지? 자 그러면 맞춰봐.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뭘까? 어. 아닌데. 차이가 뭘까? 딱 보면 나와. 자, 이 문장도 봐봐. 딱 차이가 나와. 뭐가 다를까? 앞에 how와. 그렇지. 얘네들은 앞에 뭐가 있어? 이런 거 뭐야? 의문사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의문사가 없어. 그래서 의문사가 있으면 그 연결하는 중간에다가 이걸 써주면 돼. 아까 말했잖아. 의문사나 접수사 좀 써주면 되네. 그래서 의문사가 있으면 이거 쓰면 되고 if 해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얘네들은 의문사가 없지? 그럴 때는 이렇게 두 문장 합쳐주게 뭘 붙여준다? if 해도를 써 붙여줘야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 자 8번 자 8번 오늘 미션이야. 9번 오늘 미션이야. 자 8번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만큼을 가려. 가리고 요것만 보고 요 네 개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8번. 그 다음에 여기를 가려 책이나 손으로. 그러고 저것만 보고 이렇게 되는 거를 말해야 되는 게 9번. 자 10번 또 있어. 11번 또 있어. 자 이번에는 이거를 봐. 그래 놓고 여기를 가려. 그래서 요 네 개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를 보고 요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걸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뭐를 할 줄 아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렇지. 의문 평서문을 간접 의문문을 만들 줄 아느냐. 그래서 뭐 저거는 뭐 외우든 이해하든 하여튼 꼭 통과를 해야 되는 게 요 네 개의 미션이야. 자 문제를 조금 볼게. 자 결국은 평서문 의문 뭐 맨날 나고 연습했잖아. 그걸 할 줄 알면 이거는 쉬울 것이요. 저 연습 안 했어요. 아이씨,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1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뭐 몇 번을 했어. 근구의 하면은 딱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 그래. 뭐 어차피 까먹으라고 태어난 머린데, 뭐. 자, 봅니다. 3번까지는 했나? 3번도 안 했나? 3번 안 했나? 자, 3번 봐볼게. 자, why? 자 의문문이잖아. 의문문인데 한 문장인지 두 문장인지 이걸 중요해. 자 한 문장이면은 이거는 의문문 어순대로 해야 돼. 의문문이면 물음표가 있으면. 그런데 두 문장 이상이면 이거는 의문문이더라도 이 의문문을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돼? 평서문 어순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너 안다. 주어동사 한 문장. 여기는 한 문장이 두 문장이니까 주어동사 어순을 쓰는 거야. 요건 몇 문장이야?
한 문장이네? 의문 문어 순이지. 요거는 몇 문장이야? 모른다, 어디,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두 문장이지? 평서문어 순. 말해줄래? 어쩌고저쩌고 뭐가 뭐이다? 평서문이 아니네. 아, 이 평서문이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where do you want랑 where do you want to go? 너는 간다, 가고 싶다? 한 문장이니까 평서문으로 해야 되겠지. 아, 의문문으로 해야 되겠지. 자, 저렇게 하면 돼. 자, 저거 12번. 저거 읽고 쓰고 답해보세요. 자, 다음 왼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한 문장이야, 두 문장이야? 한 문장. 의문문이야, 아니야? 의문문. 그죠? 한 문장에서 의문문인데, 어? 이런 문장하고 합치래. 그럼 뒤에는 무조건 무슨 어순? 평서문 어순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의문사가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중간에 뭘 써줘야 돼? 뭐 인지 아닌지 이래서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do you have a car는? 자, 이거 평서문으로 만들어보자. 이거 어떻게 돼? They have a car. 이거는 they are married. 이거는 Sue knows. 이거는 조동사잖아. Josh will be. 이거는 과거네. He passed. 이렇게 되겠지. 13번 조거를 오늘 거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렇게 말한 거를 여기다가 쫙 써주면 돼. If나 whether 중간에 쓰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해볼게. Josh will be here tomorrow. 조시가 내일 여기 올 거다. 그럼 뭐라고 써주면 돼? Do you know? 올지 안 올지? 이렇게 하니까. If Josh, 주어동사니까. Will be here tomorrow? 이렇게 되면 되지. Do you know if Josh will be here tomorrow? Whether Josh will be here tomorrow?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한 문장이야, 두 문장이야? 한 문장이다, 그지? 의문문이 아니야? 맞다, 그지? 그러면서 do you know 이런 말에다가 합치래. 그러면은 뒤에는 평서문 어순을 써주면 되는데 의문사가 있는 건 의문사 쓰면 되지. 의문사 있는 것만 찾아보자. What, where, what time, where. 그제? 그러면 이 네 개는 어떻게 하면 돼? 요거 하나 해볼까? 평서문 하면은 What time? Do you know what time she starts work? 이렇게 되겠고 예 해보자. What time? Do you know what Laura wants?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건 if 해야 되니까 요거 하나 해볼게. Is she working이니까 Do you know if She is working today.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저거 내가 해준 거 해보세요. 14번. 그 다음에 뭐 밑에 것들도 마찬가지네. 15번 다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별표 친 것만 할게. 끝.